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안갑식 찾아왔고요. 저번 주 방송 아니죠? 며칠 전 방송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어디서 여러분에게 도움드렸죠? 바로 이제 금강에서 황금을 캐듯이 여러분 수익 내시라고 황금산에서 도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멋진 하늘, 맑은 하늘과 이렇게 강을 뒤로하고 강을 등지고 이렇게 오늘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강이 보이고요. 지금 역시나 제 방송에서는 세 가지 일석삼조죠.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고 더불어서 이렇게 멋진 경치도 구경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금양을 오늘 도움드릴 건데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바로 이제 주요 지수죠. 중요 지수들 좋습니다. 뭐 코스피 200 좋아요. 그런데 코스닥이 초반에 좀 좋았으나 장 초반에 좋았으나 조금 오후로 넘어갈수록 이게 파랑색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해외 증시들 해외 중요 지수들 좋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대형 종목들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증시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던 바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예요? 2차전지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씩 빠지면서 오늘 더디늘은 보여주는데 그 수급이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역시 엔비디아 등 해외 대형 기술주들의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기술주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린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머리를 제가 제품으로 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메이크업도 하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오늘 찾아뵙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금양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슈 하면은 바로 469 원통형 배터리 개발이죠. 그런데 지난 인터배터리에서 코엑스에서 개최한 인터배터리에서 469 원통형 배터리 우리 개발했다. 이제 우리는 남들이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거 이뤄냈고 이거를 대량 생산에 앞두고 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가 기존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출시가 돼 있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떤 공급 계약권이라든지 사실상 특별한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개발 그리고 이렇게 부산의 공장 기장군에 이제 2차전지 공장을 착공시키고 그리고 로리나이트 등의 재단 등에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백금 총매 기술을 보유했죠. 더불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어찌 보면 기술들을 보유하고 개발도 하고 공장도 지금 설립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이죠? 기술 개발뿐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한 이 기술 개발로 이루어낸 2차 전지 품목들을 어떻게 돼야 돼요? 본격적인 공급 계약권이 터져야 됩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지 이제 금양이 앞으로 상향 곡선을 타고 꾸준히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가 어떻게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번에 바로 주주총회죠. 주주총회가 3월 29일 날 금양 같은 건 열려요. 그러면 이 주주총회에서 금양이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 것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라질 텐데 일단 제가 추측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469호 원통형 배터리 말고도 4680까지 기존에 나왔던 2000번대 배터리까지 더불어서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의 본격적인 공급 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이는데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돌아가지고 아파트로 머리가 너무 흔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양이 기존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뭐죠? 생산 공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양이 제가 이번에 추측한 건데 가장 중요하게 나올 내용들이 바로 공급 계약권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 계약, 이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해내서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바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완전히 이제 완, 어, 뭐예요? 갈아타버린, 물타기 해버린 리튬이온 전지에서 테슬라죠. 테슬라가 대표적일 것이고 그 테슬라의 뒤를 따르는 지금 강력한 경쟁자 벤츠, 그리고 BMW, 아우디, 볼보, 그리고 일본 차들이 있을 건데 이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볼땐 테슬라가 유력하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산 기장군의 공장이 건립이 이제 착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금양이 생산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에 또 공급하는 업체가 유통업체 격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바람이 좀 멈췄어요. 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우리나라 대형 기업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LNF 등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때 이번에는 진납으로 갈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생산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양이 개발한 4680, 4695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생산 공장, 대량 생산 공장을 갖춘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생산 공장을 갖춰놨어요. 8천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그 생산 공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바로 IRA 감축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지금 7년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를? 90조 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미국에 이제, 추후에 바로, 또 우리 금양이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생산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이제 캐파와 그리고 이번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땐 테슬라의 직납 공급이 가장 유력한 공급 계약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면서 이거 만약에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주가는 진짜 엄청나게 상향곡선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일봉을 봤을 때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죠. 20만 원을 조금 못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20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쭉 빠졌어요. 거품이 쭉 빠지면서 1월 26일부터 세력들과 외인 기관들이 강력한 매집을 보여주면서 7만 원대에서 지금까지 주가가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12만 원대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 회복을 한 이유는 2차 전지 수요가 감소하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지만 금양 자체 기업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기대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695 원통형 배터리 개발 소식이 기존부터 들렸죠. 들렸기 때문에 그게 긴가민가 했지만 연기금이라든지 지금 기관들 외인 세력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집을 해서 결국은 12만 원대까지 올려졌어요. 그런데 분봉을 살펴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분봉 역시 하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다가 13만 원대에서 지금 12만 원 초반대까지 찍고 다시 또 반등 V자 라인을 광동 V 라인을 그려주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바닥이다.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건데 그걸 또 우리가 주가 상승을 눈여겨 볼수 있는 그러니까 눈치를 챌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거 수급을 보면 알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역시나 지금 연기금이 연일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만 원대에서 지금 인터 배터리에서 469 원통형 배터리 개발 소식을 전하고 나서 지금 약간 박스권에서 12만 원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대량 매집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연기금이 이렇게 5만 주 이상 들어오고 그리고 추가로 계속 들어올 텐데 바로 외인들의 이탈이죠. 세력들의 이탈이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살펴보더라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어떻게 풀수 있느냐? 바로 연기금, 이제 연기금이 매집을 해도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1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공매 세력들, 외인들이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결국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연기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연일 매집을 하는 이유는 연기금은 금양의 중장기적 투자 전략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 469 아까 말씀드렸죠. 469 원통형 배터리가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아직 공급 계약권이라든지 뚜렷한 지금 앞으로의 횡보를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역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발만 해놓고 안 한다? 이제 대형 기업인데 어찌 보면 이제 대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피 200 상장까지 이뤄낸 이런 기업이, 코스피 200 상장은 여러분 조건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냥 유가 증권시장 진입하는 거, 코스닥 진입하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틀린 수준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연매출 500억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자본금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장 주식수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 외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고 코스피 200에 진입하고 MSCI에 이렇게 편입까지 됐던 이 기업이, 편입이 되는 기업이 금양이,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런 굉장히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없다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주가가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주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 5월 달까지죠. 상반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20만 원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제가 만약에 금양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30만 원까지는 들고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양이 지금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시기가 왔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그 드래곤볼 만화에서 손오공이 에네르기파, 원기옥을 모으듯이 힘을 모았다. 원기옥을 터트릴 시간이 됐다. 왜 그러느냐?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금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금 촉매 기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세 가지 개발,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생산 공장, 그 외에 다양하죠. 뭐 2차전지 양극재 이제 성능 강화를 시켜주는 첨가제까지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지금 개발과 기술을 통해서 생산 공장까지 이제 만들어놨고요. 모든 요소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빵 하고 터트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터트리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30만 원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금양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고요. 야외에서 이렇게 맑은 하늘, 멋진 하늘과 함께 이렇게 강을 등지고 도움 드렸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또 저는 머리를 좀 다시 만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어떻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뭐 저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종목이라기보다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HLB처럼 대형주들을 위주로, 그리고 다양한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금양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냈고요. 금양은 예전에 3만 원대 주가에 있던 기업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탈바꿈된 기업이 됐고요. 이제는 사실상 우리나라 8대 기업, 10대 기업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